와우, 썬팅 없이 커튼만 장착을 한 상태에서 실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순정 상태로 출고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커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상부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상당히 깔끔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t get too far and I'll be right where you are. GV172번 완전 풀 튜닝 차량이에요. 이번에는 대조적인 차량입니다. 본 차량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차량인데요. 앞쪽에 있는 7인승 리무진의 풀튜닝과 튜닝 제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이고요.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입니다. 자, 시트 쪽 기아 순정과 동일하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장착되고 현재 유튜브 깔끔한 화면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일렬 쪽 바닥 쪽도 역시 순정 상태 비춰보겠습니다. 순정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페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카페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바닥을 해야 되는데 전체 바닥 안 하고 뭐 1년 정도 타다가 다시 바닥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카니발 출고되면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 모두 전체 바닥은 필수. 자, 일렬 쪽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코튼 베이지 순정 상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자, 2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에, 자, 바닥 쪽 매일 요트 바닥만 보셨는데 사이드 스텝은 장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트 바닥 그리고 평탄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순정 상태, 여기에는 뭔가 깔아줘야지 이대로 타다가는 아마도 먼지 계속 먹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바닥 쪽 살펴보았습니다. 요트 바닥과 한번쯤 비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 측면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에 원단 베이지 되어 있는데 지금 햇빛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해주고요.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장점이고,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센터 등 이렇게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블랙 컬러도 예쁘고 베이지 컬러도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예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이죠.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대조되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이제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20A, 즉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조용히 시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자, 어떠신가요? 오늘 모처럼 베이지 컬러도 나름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정말 골고루 떨어지고요. 아트원 에어덕트 구조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조각조각 모두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걸 맞추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부 쪽 한번 살펴봤고요.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시트 순정, 바닥도 순정 상태고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오롯이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다른 업체로 가서 튜닝을 할 건데 뭐 롱네일, 회전 시트 등 많이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시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측면 쪽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상부 쪽도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 가서도 나름 순정 상태 비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도 열고 시작합니다. 상부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 베이지 원단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야간에 이렇게 트렁크 쪽에 짐 정리할 때 유용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 커튼을 이렇게 상하 작동을 하는데요. 내렸을 때는 개방감, 항상 설명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 개방감과는 차원이 다르죠. 차단 효과도 당연히 다르고요.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본 차량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한 상태고요.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독립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현재 싱킹시트는 순정 매트 쪽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싱킹시트가 있고요. 자, 상부에는 기아 지급품, 그리고 아트원에서 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자주 올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이드 포켓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트렁크 정리함,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이렇게 신차에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아에서 원 제작자 차량 아트원에서 구입 시 레드포인트 넘어오는데, 레드포인트가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작 시에는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레드포인트로 구입을 해서 고객님들께 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정 상태 커튼하고 사이드 스텝만 장착해서 출고 되는데, 후속에서도 한번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센터등은 블랙과 베이지가 있는데 모두 정말 아름답습니다. 선택은 자유고요. 이렇게 상부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후속에서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기아 순정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별 튜닝 없이 아트원에서 글로벤 하이리무진만 장착하고 출고되는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역시나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튜닝도 중요하지만 아트원은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이루프 내장 외장 모두 갖추고 있고, 아직도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줄 알고 구입했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보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원 제작자 차량 선주문 잔여 차량들 많이 나올 예정이니 빠른 출고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포근한 겨울 날씨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방역 준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튜닝 없이 순정 상태로 출고하는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